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집집마다 하나 두 개씩은 있다는 발효액에 도전을 해볼 텐데요. 네. 이 발효액 참 저희 집에서는 만능이에요. 음료로 쓰기도 하고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뭐 급할 때는 상비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네. 이 발효액 사실 저는 초보 주부라 그런지 이런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. 과일이나 채소에 그냥 설탕 쫙 넣고 오래 두면 이게 되는 건가요? 어떤가요? 맞습니다. 네, 보통 발효액 하면은요, 과일이나 채소뿐만 아니라 뭐 곡물을 가지고도 발효액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오랫동안 보관하는 건데, 실은 이 발효액을 만들 때는 거기에다 설탕을 넣어서 일단은 삼투압 현상에서 과일이나 채소, 곡물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러면서 나온 것이 미생물에서 발효가 되고요. 발효된 것을 일단은 걸러내야 돼요. 왜냐면 건더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걸러내야 되는데요.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. 네. 청하하고 발효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? 이런 네. 질문을 맞아요. 많이 예. 하시거든요. 실은 두 개를 그냥 함께 쓰셔도 돼요. 그런데 엄밀히 구분을 하시다 보면은 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건더기를 걸러낸 걸 그대로 사용하실 때 청이라는 표현을 하시고요. 이걸 한 병에 담아서 한 6개월 정도 충분히 숙성시킨 것을 발효액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청의 경우에는 조금 이 단순한 단맛이 주로 있고요. 발효액의 경우에는 이 당이 그 발효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기산 성분이라든지 맛 성분이 나와서 약간 새콤한 맛도 나오고요. 또 거기 감칠맛도 좀 더 높아진 것을 발효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정말 살림 잘하는 주부들은 살림의 상징이 발효액 단지잖아요. 맞아요. 저 베란다에도 있는데 네. 근데 좀 발효액을 담그면서 좀 고민되는 것은 요즘 설탕 적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. 건강을 맞아요. 위해서. 예. 근데 발효액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설탕이 들어가잖아요. 당이 높아지는 건데 건강에는 어떨까 또 예리하게 걱정이 되네요. 아우, 질문 잘하셨어요. 예. 네. 실은 저도 영양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그렇지만 발효액을 만들 때는 설탕이 꼭 필요해요. 왜 필요한가 말씀드리려면 첫 번째는 이 설탕이 들어가야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성분이 삼투압 작용에서 빠져나옵니다. 네.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. 실제 우리가 어떤 식품을 저장하려면 잡균이 증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. 당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담으면 안 돼요. 적당히 당을 넣을 건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잡균의 오염이라든지 증식을 방지하는 거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발효액이 발효가 되려면 거기에 효모라는 애가 먹이를 먹고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 효모의 먹이로 쓰이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설탕을 줄이시면 안 되고 넣을 건 넣으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발효액이라고 하도 예. 이 담을 때 들어간 설탕량을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되시죠? 그렇죠. 예, 당은 당이니까 조금 줄여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렇지만 어차피 당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요리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당이 조금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. 이럴 때는 설탕보다는 조금 건강한 당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발효액을 활용하시면